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다들 늦으셔서 제가 늦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일찍 왔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지난 본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은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푸실 만한 거 아니면 이제 버릴 만한 거 이걸 이제 선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선택한 유형을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심해서 바로 풀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인가 하면은 지금 밴드에 이렇게 저한테 1대1로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계산 문제 특강 듣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자신 있어졌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이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풀려고 해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한 거고요. 저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은 푸는 문제요, 버리는 문제요. 딱 봤을 때 이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봤을 때 질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균형 임대료와 균형 가격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는 푸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번과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2번과 같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번과 같이 나오는 거는 그냥 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그러니까 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4번 그냥 찍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인데 근데 이제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P는 1200-QD죠. P는 1200-QD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요죠. 600+QS는 공급이죠. 근데 여기가 균형 상태에서는 D와 S가 똑같아요. 이게 D가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 균형 상태에서는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꼴로 놓으면 되잖아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그러니까 1200-Q나 600+Q가 모두 P잖아요. 그러니까 1200-Q equal 600+Q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면은 여기 넘어가면은 60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Q 넘어오면 2Q 되니까 Q는 300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항상 우리 계산 문제는 맨 끝에 질문 앞에 뭐를 묻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질문 앞에.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1번은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밑줄 긋고요. 2번에서는 균형 가격은 이걸 밑줄 긋어야 돼요. 질문하는 거를. 그러면은 내가 계산한 것이 균형 양이잖아요. 이걸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계산해 놓고 300 해가서 1번 하면 틀리는 거죠.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대입을 해서 가격을 구해야 돼, P를. P를. 우리는 P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P는 며칠이란 얘기예요? P는 900이란 얘기예요. 자, 요거 하고요. 지금 요거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 거기는 없지만 2-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균형 가격 변화는 이렇게 묻잖아요. 또는 균형량 이걸 함께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균형량 변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몇 번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고서 벌써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런 계산을 두 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내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야지 이 문제를 보고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풀면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그 1번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도 좀 문제가 이론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의 표를 잘 보시면은 수요량은 가격에 따라 변하고 있죠. 180, 60 변하고 있죠. 근데 공급량은 40, 40 변함이 없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이라는 것이에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이에요. 가격과 관계없이 공급량은 똑같다는 얘기는, 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Q는 40, 이렇게 되는 Q는 40. Q는 40 숫자만 나왔죠. P가 없죠, 지금. 예, 공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요 소리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40이 나오면 40.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 요런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QD는 200-P다. 뭐 이렇게 있다면, 자,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왔어요. 요거 하고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이렇게 이랬을 때 균형량을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균형량을 물으면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40이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걸 또 시큰 계산해봐야 결국 40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럴 때 균형량 변화를 물으면서 예, 식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거 QD가. QD1은 이렇고 QD2는 150-P로 바뀌었다. 수요함수가 바뀌었을 때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변화가 없다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머리를 쓰게 되면은 훨씬 간편하게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균형 가격을 물을 때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2번 됐고요. 다음에 3번 형태 푸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3번 형태는 푸는 거예요. 지금 그 세 번째 줄에 그게 이제 표현이 있어요.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갖는다 하면서 수요자 수가 세 배로 된다 그랬죠. 그럼 세 배로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원래 QD가 있으면 새로운 수요는 3QD죠. 맞잖아요. 원래가 3이면 요 놈은 3 곱하기 3. 원래가 4면은 새로운 수요는 3 곱하기 40이 3배가 되니까. 근데 그 3QD를 새로운 수요량 QM으로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자,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300-12QD예요. 300-12QD. 자, 여기서 P는 가격이고요. QD는 수요량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대요. 가져요. 예, 똑같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야만 몇 배 이게 되니까. 예,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3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하면서 단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수요는 원래 수요의 3배인데 요거를 QM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 다른 조건은 이제 또 일정하고요.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이며 이런 말이 나오죠. 굳이 민간재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냥 더하면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공공재 말씀드린 적 있죠. 공공재는 등대가 대표적이고요. 등대를 생산해서 운영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은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럴 때 제가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1인당 비용은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특성이 바로 공공재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을 수직합을 합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수직합을 해요. 수평합을 안 해요. 민간재는 한 사람이 더 사용할 때마다 점점 더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수평합을 해야 시장 수요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 사용한다 해서
병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넣지 않으면 출제 오류가 돼요. 민간제라는 표현을 넣어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제자가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 가로 속에.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로 속을 조심은 해야 되죠.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같은 데서 70%만 뭐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함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죠. 조심은 하는데 내가 봐서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걸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QD가 있는 자리를 찾아서 빨리 M으로 바꾸고 분모에 3으로 하라고 했죠.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걸 간단하게 조작을 한 거예요. 3QD가 QM이라면은 QD가 뭐하고 같다는 얘기요? 3분의 1 QM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QD 자리에 뭐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300-12 곱하기 3분의 1 QM 이렇게. 예, 이러면은 300-4QM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간단하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죠. 만약에 5배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5배면 OQD가 QM이 되잖아요. 그러면 QD 자리에다가 5분의 1 QM 이걸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됐죠? 제가 숫자 쓰니까 칠판 판서가 참 깨끗하죠. 예, 글씨보다는 예, 숫자가 훨씬 낫죠. 야, 이거 참 수학 강사로 나갈 걸 그랬나?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풀고요. 다음에 탄력성 문제요. 자, 탄력성 문제 4번 같은 형태는 푸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공식만 나면, 간단한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 분의 뭐예요? 가격 변화율 분의 변화율 퍼센트죠. 퍼센트. 여기는 항상 퍼센트입니다. 예,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데 이게 명색이 다 기출문제 4번도 5번도 이제 숫자는 좀 바꿨지만 제가 숫자는 바꿨지만 다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저 죽게 안 해요. 더군다나 문제에서 뭐까지 계산해 줬어요. 퍼센트까지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 2%분에 수요량 3% 끝이죠.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1.5 이렇게 되잖아요. 이 5번도 마찬가지고 5번은 5번도 마찬가지 형태인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6번이 문제죠. 6번은 5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6번은 이게 중간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점의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점의 의미는 한가운데잖아요. 한가운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가나요? 가격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수요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요? 92에서 68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갈 때 우리 자, 앞에서는 이제 퍼센트를 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를 직접 계산해야 되잖아요. 퍼센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7분의 2 이렇게 퍼센트 계산하는 거 아시겠어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나면 몇 퍼센트로 늘어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7만원에서 9만원 우리는 모든 걸 돈 계산하듯이 하자 말이에요. 그럼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나면은 몇 퍼센트 늘어나나요? 할 때 7분의 2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은 숫자 나오겠죠. 뭐 약 30% 가까이 나올 거 아니에요. 22.1이 30%니까. 근데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7분의 2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9분의 마이너스 2죠. 맞나요? 9만 원이 7만 원 가면 마이너스 2 되잖아요.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어차피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분자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 때 퍼센트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퍼센트가 다르면 불편하다는 거지. 두 개, 어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중간점이에요. 중간점을 이용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8이잖아요. 8에서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1만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대신 이제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플러스 1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중간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간점을 사용하는 개념이. 그럼 중간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은 중간점을 빨리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점 찾는 거는 평균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고 어차피 이 퍼센트 계산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중간점 여기 80이죠. 이게 80이고 퍼센트 계산은 어떻게 해요? 80분의 이쪽이든 이쪽이든 12잖아요. 그러니까 80분의 12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위에서는 8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끝이라는 거죠.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0.125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0.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모든 그 퍼센트 계산의 기준은 10%입니다. 10%. 그렇죠. 이게 이 80의 10%는 10분의 1, 8이죠. 8. 그잖아요. 80의 10%는 8입니다. 근데 이게 12니까 8보다는 크니까 10%보다 크잖아요. 근데 8에서 4만큼 더 크니까 4는 또 5%가 될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 퍼센트 계산을 그 대략 그 눈짐작으로 할 때도 10%를 기준으로 해서 그 10%의 배수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쉽다고요. 예를 들어 36 그러잖아요. 80분의 36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80의 10%는 8의 배수로 나가라고. 8의 배수로. 그럼 8이면 8, 8, 26, 8, 3, 3, 24, 8, 4, 32에 6, 36이니까 4만큼 더 가잖아요. 8, 4니까 4번 갔잖아요. 4번. 그러니까 40몇 퍼센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제 반 틈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요. 80의 반 틈은 40이니까 40보다는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10%, 20%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반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숙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0.15가 되고요. 이게 분모죠. 가격 변화율. 이게 분자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0.125분의 0.15죠. 그래서 1.2가 되나요? 0.125분의 0.15.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자가 더 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이거를 중중으로 분류했죠. 중중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분류를 한 것 중에 중상은 조금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봐서 이 중중이 가장 많거든요. 중중이 가장 많은데 어떤 중중은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보시기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어떤 중중은 또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할 만한 것들 위주로 나오면은 이런 거는 풀어야 된다,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이거 하실 만한가요? 이거 가운데 중간값. 예, 막상 해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숫자를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숫자를 바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바꿔서 연습하는데 내가 답을 모르잖아요. 숫자를 바꾸면 그럴 때는 숫자를 바꾼 그 문제를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라고요. 그러면 바로 제가 답을 해드릴 상황에서는 바로 해드리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숫자를 바꿔서 저대로 흉내내요. 흉내. 모든 게 다 따라하는 흉내죠. 흉내. 그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기계적인 거죠. 다음에 자 그럼 지금까지 6번까지 풀지 못할 만한 게 없죠. 다 풀만한 것들이죠. 다음에 이제 7번은 7번도 이거 풀만한 건가요? 버릴만한가요? 풀만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했죠. 자, 우리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한다면 이제 그 가격 변하는 재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 여기 소형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임대료는 가격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거는 가격과 같아요. 자, 이게 몇 프로 올라간다고요? 10% 올라가는 거예요. 10%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소형 아파트 임대료, 임대 수요량은, 그러니까 같은 재화죠.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같은 재화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재화일 때는 가격 변할 때 그게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요. 수요량 변화죠. 수요량 변화, 같은 재화일 때는. 그래서 여기 수요량이 얼마 변한다고요? 4% 감소하는 거죠. 감소. 4% 감소. 그런데 오피스텔 임대 수요, 이게 다른 재화죠. 이거는 지금 오피스텔 수요는 몇 프로 증가? 8% 증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재화인데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에서는 이게 무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재화에서는. 그러니까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그죠? 서로 다르면은 교차죠. 교차 이렇게. 이렇게 또 Y제 가격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면은 서로 교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은 교차 탄력성이고 요 놈과 요 놈은 무슨 탄력성? 그냥 가격 탄력성, 그 재화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소형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고요? 소형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그냥 이게 아까 몇 분 문제하고 같죠? 이게 4번, 5번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4번, 5번과 같은 거예요. 10분의 4 이렇게 10분의 4 이렇게 하면은 0.4죠. 이거는 항상 같은 재화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차탄력성은 교차탄력성 소형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여기서는 절대값을 안 씌우잖아요. 이때는 방향이 같은 것만 보면 돼.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은 재화는 무슨 재? 대체재. 또는 이제 여기가 소득이라는 게 나올 때는 방향이 같을 때는 정상재잖아요. 근데 소득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재화니까 대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재화인지를 알려면은 이 문제에서는 어떤 재화인지만 묻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체재인데 방향이 같다라는 것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10% 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8 해서 여기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이게 대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재인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방향만 보면 되니까. 됐나요? 문제에서 이제 교차탄력성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제 0.8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지문에다가 뭐 마이너스 0.8도 넣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겠죠. 틀릴 수 있게끔 약간은. 다음은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풀만한 거고요. 다음에 8번을 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비탄력이고 여기 0.4니까 0.4는 1보다 작잖아요. 소형 아파트 가격 탄력성을 보고서 이게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묻는 거고 그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에서는 교차 탄력성을 보고서 이게 대체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자 8번 문제 보세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6이에요. 자 그러면은 임대료 탄력성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 개념. 임대료 탄력성이든 이런 교차 탄력성이든 탄력성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의 크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거고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임대료 탄력성이라고 했나요?
임대료 이게 가격 탄력성이죠. 임대료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과 같습니다. 이것이 0.6이라 그랬죠. 그 소리는 수량이 0.6배만큼 변하는 거예요. 수량이 0.6배입니다. 뭐의 0.6배? 이 임대료의 0.6배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수량이 0.6배만큼 변한다. 뭐의 0.6배? 임대료의 0.6배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소득 탄력성도 줬죠. 소득 탄력성이 며칠이라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량이 0.4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의 0.4배? 소득의 0.4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소득이 변할 때도 우리 수요량 변하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도 수요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는 것에 0.4배만큼 수요량이 변하는구나. 또 임대료 변하는 만큼의 0.6배만큼 수요량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임대료가 4% 상승하고요, 소득이 10%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임대료가 4% 상승한다는 얘기는 얘가 임대료의 0.6배만큼 변하니까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임대료의 0.6배만큼 변하니까 임대료 변하는 걸 그냥 곱하기만 하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2.4%. 이게 수요량 변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냥 곱셈만 하면 돼요. 곱셈 그대로. 예, 그러면은 이 크기를 금방 계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거 소득의 0.4배 변하는 거죠. 그럼 소득이 몇 프로 변한다 그랬어요? 소득이 10% 증가한다 그랬죠. 소득이 10%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4% 변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 변화기 때문에 그냥 곱셈만 하면 돼요. 이러면 자, 이게 변하는 크기는 알았지만 이제 변화 방향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임대료가 4%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로 올랐다 그랬죠. 예, 임대료가 4% 올랐으면은 얘는 예, 임대료에 대해서는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4% 내려가고요. 얘는 소득이 올라갔죠. 소득이 올라갔으면 자, 여기가 양수잖아, 양수. 소득 탄력성이 양수죠. 맞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재화의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라고요. 탄력성 문제가 나올 때는 임대료 탄력성 또는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양수면 같은 방향이고 여기가 음수면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대료 변하는 경우의 수요량 변화하고 소득이 변하는 경우의 수요량 변화를 총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4고 여기는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6%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시장의 가격은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요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소득은 늘어난 거죠.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더 늘릴 거 아니에요. 그 결합된 결과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 해도 그 사람의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물가도 올라가는데 돼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더 먹고 사는 게 더 형편이 좋아지는 건 뭐 때문에요?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소득이, 그렇죠,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격 올라가는 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수요량을 줄이겠지만 그것보다 소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한 게 그거잖아요. 작년에 보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한두 번 빼놓고는 물가는 다 올라갔거든요.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형편이 나아져 왔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그것은 그만큼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묶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할만한 건가요? 버릴 만한가요? 할만해요?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요 8번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8-1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안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상 또는 상하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재선에서 뺐어요. 지금까지 가르쳐 봤는데 여러분도 다치고 저도 다치고 그래서 별로 재미를 못 봐서 아예 뺀 거예요. 난이도 또 높은 게 있긴 한데 그런 이런 형태 말고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걸 알려는 드릴게요.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문제에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알려줬어요. 요 네 가지를 알려줬거든요. 문제에서 알려준 게 요거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요거 처음에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요거 알려줬고 요거 알려주니까 요거 계산해서 요거를 물었잖아요. 이제 묻는 게 이거였어. 이거 묻는 게 이거였는데 알려준 거와 안 알려준 거를 이렇게 요거 안 알려줬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요거 네 개를 이용해서 요 값을 찾은 후에 요걸 찾으란 얘기죠. 근데 요거보다 난이도 높은 거는 요거를 물어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알려준다고요. 얘기를 1.6%를 요거를 알려줘요. 요걸 1.6%를 알려준다고. 그럼 그렇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어떤 구조는 똑같은 형태인데요. 똑같이 이거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얘를 알려줬잖아요. 얘를 소득 변화한 거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요거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렇게 알려줘서 요걸 찾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건 며칠이었어 아까 2.4% 밑으로잖아요. 근데 요거를 찾아내라네요. 요거 보고 요거하고 두 개 보고 2.4% 아래고 얘는 1.6% 위기 때문에 여기가 이걸 상쇄하고도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4%가 돼야 된다는 걸 찾았죠. 아 여기 4% 올라가게 하려면은 여기가 10% 올라가야 되거든. 요걸 묻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가? 어려워요. 이게 3 곱하기 5는 이렇게 묻는 거 하고요. 3에다가 뭘 곱하면 15가 되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이게 한 단계 난이도가 더 높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알고는 계시라고. 소득 변화를 묻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그 총 결과를 묻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아셨죠? 다음에 9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이론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소득이 10% 증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소득이 10% 증가. 소득이 10% 증가요. 근데 수요량이 3% 감소죠. 방향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수요량이 3% 감소. 그러면 이게 반대는 무슨 재화? 소득에서 방향이 반대니까 열등재란 말이에요.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반대면은 보완재고요. 자, 그럼 여기서 소득 탄력성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물으면 계산으로 물으면 그렇죠. 이게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게 10%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3% 밑이죠. 마이너스 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 0.3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론에 가까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어떤 재환지를 물었거든요. 이제는 이걸 숫자로 물어도 이렇게 대답해요. 플러스 0.3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같으면은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이 숫자를 이렇게 분모 분자로 바꿔도 똑 떨어지게 여기가 예를 들어 8%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0.8이 될 거고요. 10분의 마이너스 8 하면은 마이너스 0.8이 될 거고요. 잘못해서 8분의 10 하면은 1.2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분의 10 하면은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요거 넣고 2번 지문 요거 넣고
3번 지문 요거 넣고 4번 지문 요거 넣고 5번에 뭐 넣을까요? 5번에는 그냥 8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잘못해서 분모 분자를 잘못했을 경우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량이 분자로 가야 돼요. 어떤 거든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하잖아요. 수량 변화하는 게 항상 분자로 가는 거예요. 탄력성 개념 자체가 수량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시겠죠? 됐나요? 예. 다음에 이제 10번인데 10번이 좀 이제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지금 중상으로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원래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원래는 중요도는 낮은데 요거 푸는 과정에서 뒤에 가중평균 개념이 나와요. 뒤에 가중평균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확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우리는 확률이 반반이라면 딱 반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확률이 다를 때는 그 확률에 따라서 더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그쪽 숫자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런 가중평균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평소에 모의고사에는. 근데 원래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요.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이 지금 9번까지 나온 것들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근데 10번은 조금 이제 중요도가 낮은데 요거는 이제 정보 가치 계산이라는 거예요. 정보 가치는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잖아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그 물건의 가치 차이를 알겠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뭘 안다는 전제하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 가치라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경우의 가치하고요. 정보를 아는 경우 여기서 빼기 하는 거예요.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 자, 근데 어떤 물건을 지금 살까 말까는 언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될 경우에 개발이 될 경우에 미래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나간다. 안 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나간다. 그 제시되는 가치는 미래를 주거든요. 미래를 주는데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는데 지금 살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지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아는 경우에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것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현재 가치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준다고요? 문제에서는 개발될 경우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 이럴 때 1년 후 값을 준단 말이에요. 1년 후 여기 성공하면은 1년 후에 얼마 된다고 돼 있어요? 6,930만 원요. 실패하면은요? 3,960만 원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될 확률을 주죠. 확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40%, 실패할 확률이 60%. 자, 이럴 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대부분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주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뭘로 준다고요?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줍니다. 이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자, 이 요구 수익률 10%로 할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정보를 아는 경우에 현재 가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보를 안다는 거는 요거를 안다는 거예요. 요거를 성공한다는 걸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저게 나오거든요. 그 여기 뭐 단 제시된 가격 개발 정보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차이면을 반영했음 이렇게요. 개발 정보 실현 여부에 의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복잡한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제가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는 요게 정보를 안다는 거는 성공할 때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약간 경제학적으로 가져가면은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안다는 게 저게 개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저거 얼마가 가치가 얼마밖에 안 나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수준에서는 항상 정보를 안다는 거는 뭐가 되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정보라는 게 지금 아직 정보라는 게 아직 봉투를 뜯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봉투가 성공한다는 이게 반드시 들어선다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안 들어서는 걸로 확정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어떤 정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정보만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성공한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럼 1년 후에 얼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년 후에 얼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6,930만 원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되겠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은 요거를 아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러면 1년 후 6,930만 원이니까 요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죠. 요거를 할인하면 이 말 현가로 바꿔야 돼요. 현가로. 그러면 6,93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플러스 0.1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할인하면 어떻게 해요? 6,300이 되죠. 자 이거 지난번에 하는 거 말씀드렸었나요? 6,930을 이게 6,300이 이렇게 10% 할증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630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증할 때는 1.1을 곱해도 되고 10% 계산한 630을 더해도 되죠. 맞나요? 그럼 이 30이 원래 30이 6930에 요 3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3이죠. 요 3. 630의 3이잖아요. 요 놈이. 요 3이 원래 어디 있던 거였어요? 여기 있던 게 여기에 간 거죠. 요 6은 여기 있던 게 여기 온 거잖아요. 요 두 개를 더해서 9가 된 거고 요 3은 그냥 원래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3은 원래 100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100의 자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자릿수 한 개만큼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여기 있었죠. 이 9는 어떻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더해서 나온 거죠. 이제는 빼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398이라는 숫자를 10% 할인한다고 생각하세요. 10% 할인. 이 8은 원래 어디 있던 8이에요? 10의 자리에 있던 거죠. 이 9는 더해서 9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1이죠. 1. 그 1이 여기라고 빼야지 이제는. 그럼 요거 더해서 3이 된 거니까 이제 3에서 1, 2, 218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218 더해보세요. 확인되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빼면 되는 거 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6,300과 630을 더했잖아요. 더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빼라고요. 그러면은 굳이 계산기 없어도 바로 10%는 할 수 있죠. 맞잖아요. 이따 많이 나오니까 이따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10%일 때는 10%를 할인할 때는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어쨌든 정보를 아는 경우에 현재 가치죠. 이게 정보를 아는 경우에 현재 가치죠. 그럼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요. 정보를 아는 경우요. 정보를 아는 경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다 계산해야 되죠.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930 곱하기 0.4 더하기 3960 곱하기 0.6 이게 바로 1년 후 값이에요. 1년 후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1년 후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걸.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여기서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꾼 것처럼 이렇게 한 값을 뭐로 나눠야 돼요? 1 플러스 0.1로 나눠야 돼. 이렇게 아셨죠? 근데 이거는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1로 나눌 때 이거를 먼저 1.1로 나누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걸 먼저 1.1, 아까 6300이었죠? 6300을 0.4로 곱하면 2520 되거든요. 2520. 여기는 3600이거든요. 이게 10%를 먼저 하면 3600에 60은 36 곱하기 66이 36, 63 21이니까 216이 돼요. 그러면 4680이 돼요.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4680 나온다고요. 됐죠?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6300에서 4680 요 차이가 바로 뭐란 얘기요?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값과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현재값이죠. 요 차이가 바로 무슨 가치라고요? 정보가치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이런 거 뺄 때도 5000에서 빼라고. 이렇게 뺄 때는 5000에서 빼라고. 5000에서 빼면 320이죠 이거 4680이 제일 가까운 큰 수. 그럼 320에서 1300 남아 있잖아요. 320에서 1300 따면 1620이지 예? 굳이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 계산 방식은 그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300에서 600 빼기가 힘드니까 한 개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0에서 80 빼기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빼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제 계산기로는 그냥 두드리면 되니까 관계가 없죠. 그래서 1620만 원이 바로 정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만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약간 가능성은 낮은데 뭐는 자주 나오는가 하면 여기 요거 가중평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곱해서 더해서 가중평균 구하는 거. 자, 됐고요. 다음에 11번부터는 좀 쉴까요? 요거는